근데 선생님은 내가 사람 앞에 서야 되는 사람이에요? 네. 내가 사람한테 무언가를 판매를 해도 괜찮고, 무언가를 권유를 해도 괜찮고, 내가 사람들 사이에서 어떻게 보면 영업을 해도 괜찮은 분의 사주시거든요? 뭐 이걸 영업이라고 표현을 해야 되나? 어떤 세일링? 이런 걸 하시는 게 선생님한테 되게 잘 맞는다 하시는데 무슨 일 하세요? 간호사요. 간호사? 네. 예상 외네요. 편안하세요, 일하시는 게? 아니요. 답답하죠. 뭔가 나는 더 자유롭고 싶죠. 뭔가 나는 더 활발해지고 싶은데 안 되죠. 일을 바꿔볼 마음 없어요. 있는데 뭘 잘하는지 모르겠어요. 선생님은 나를 상품화해서 팔아야 돼요. 나를 상품화해서 살아야 돼요. 뭔 말씀인지 이해되세요? 제 자신이다. 나는 선생님이 장사를 해도 되게 잘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나는 선생님이 어디 매장에서 무언가를 판매하는 사람? 그런 거에도 굉장히 잘 맞을 것 같아요. 네. 근데 당연히 지금 선생님이 하는 일이 간호사다 보니까 그거에 대한 메리트가 있고 커리큘럼이 있기 때문에 그걸 놓치기는 힘들잖아요. 근데 나는 선생님이 지금 작년부터 해서 좀 갑갑하단 마음이 무지 많이 드실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나는 선생님이 잠시 잠깐 내 본업을 좀 제쳐두고 콧바람 쐬고 와도 난참 괜찮겠다 그래요. 좀 그럴 마음은 없으세요? 아, 근데 또 일을 쉰 적이 또 많았어가지고, 이게 또 쉬어버리면, 뭔가, 아니지, 쉬면서 일을 하는 거지. 쉬면서 일을 한다고요? 다른 일을. 다른 일을? 그걸 콧바람 쐰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선생님이 겉은 되게 안정적으로 보여요. 겉칠에는. 네. 근데 속은 너무 지금 어수선해. 미쳐 날뛰어. 좀안 그래요? 지금 막말로 선생님이 일을 하고 있는 것도 돈 없어서 일하는 맞아요. 거잖아. 돈 벌려고. 맞아요. 써야 되니까. 맞아요. 그거 아니었으면 선생님 지금도 그냥 놀고 싶어. 그리고 맞아요. 편하게 지내고 싶어. 그래서 거의 지금 일하는 거 아니면 거의 술 마시러 다녀요. 미친 거지. 마음이 안정이 안 돼. 미친년 널뛰듯해. 나도 내가 왜 그런지 모르겠어. 근데 점집 가면은 뻔한 말 들을 수도 있어요. 너가 뭐 신이 와서 그렇다, 뭐가 와서 그렇다. 그리고 선생님이 또 아기자기한 거 좋아하네. 맞아요. 귀여운 거 좋아하고. 그건 또 그러겠지, 무당들이. 너 동자가 와서 그렇다, 동녀가 와서 그렇다, 애기신이 와서 그렇다. 근데 또 웃긴 게 선생님이 하고 다니는 행동을 봐도 나이에 맞지는 않아요. 애기짓도 많이 하시고, 또 괜한 거에 심통도 내고, 괜한 거에 삐지기도 하고, 또 괜한 거에 선생님이 꽂히기도 하고. 근데 그러한 선생님에 대해서 본인 스스로가 뭔가 잘못됐다, 의문점이 든다, 이러면 대화가 통하는데 또 그렇지도 않아. 선생님은 그냥 이런 내가 좋아. 안 그래? 맞아요. 근데 선생님이 딱히 지금 큰 고민도 없어. 어떻게 아셨어요? 말이 안 나오니까. 딱히 큰 고민도 없어. 오늘 그냥 뭔가 여기 그냥 당첨됐으니까 왔어. 왜냐? 선생님은 지금 기간 채우고, 그걸 뭐라 그러죠? 일쉴때 받는 거? 일쉴때 받는 거? 퇴직금? 퇴직금이, 실업급여? 퇴직금, 실업급여. 네. 이제 그게 또 나올 법하면 선생님 또 발동 걸릴걸? 맞아요. 지금도 계획이 좀 그래. 아니요? 맞아요. 그 계획대로 하세요. 선생님이 남말 들을 사람도 아니야. 저요? 아니에요. 남말안 들어, 들어요? 선생님은. 듣기야 하죠, 들리니까. 네. 마음은 안 고쳐져. 막말로 그 회사에서 선생님이, 지금 그렇게 되니까 선생님, 내년까지 운이 안 좋으니까, 뭐 어떻게 해서 이렇게 버텨봐요. 못 버텨. 네, 선생님이 계획 먹은 대로 뜻 먹은 대로 가셨으면 좋겠어. 그리고 선생님 내가 하나만 물어보죠. 선생님 남자 좋아하니? 왜요? 근데 내가 선생님한테 이거 말 하나만 할게요. 선생님은 양성애적 사주도 강해요. 남자 여자 안 가릴 수가 있어. 아니야? 그런가요? 사주가 그래. 그러다 보니 선생님이
그냥 평범하게 살고 싶으시면 남자만 만나. 네. 근데 내가 조금 더 뭔가 이 도파민에도 취해서 살고 싶다 그러면은 선생님이 여자까지도 건들 수가 있어. 와, 네. 근데 너무 도파민에 취하지는 마세요. 그리고 또 하나는 선생님이 몰라 이게 되게 좀이 보수적인 면도 없지 않아 있거든요 속에. 근데 조금 더 나가면은 선생님이 정말 일탈도 좋아하는 사람이야. 근데 선생님 옆에 남자가 잘 있어야겠다. 이상한 남자 만나면은 선생님 정말 좀 문란해질 수가 있어요, 맞아요. 선생님이. 좀 그런 제의 받아본 적 없어요? 없어요. 한 번도. 없어요? 예. 혹시라도 그런 제의가 올해는 들어올 수가 있어요. 올해 내년까지는. 지금 선생님 옆에 남친구 있어요? 없어요. 없죠. 새로운 사람이 따라들면서 좀 이상한 놈이 따라들 수가 있어. 그런 거 조심하세요. 왜냐, 선생님이 처음에 시작은 좀, 아, 나도 그래도 있으니까 내 애티튜드를 지켜야 돼. 이럴 수가 있는데, 뭔가 선생님이 도파민에 취하게 되면 이게 또 큰일 나거든. 선생님도. 그거 본인 스스로 알죠. 네, 근데 물러난 제의가 뭐예요? 뭐, 흔히 말해서 내가 지금 이 원래 애인이고 연인이면 서로가 서로가 좋아야 되잖아. 네. 근데 막 방탕하게 사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게 뭐예요? 뭐, 우리 새로운 사람을 초대를 해서 해볼까? 뭐, 아. 소아핑을 해볼까? 막 그러한 문란한 남자가 선생님한테 따라대게 되면 선생님은 또 웃긴 게 거기에 또확 가다 넘어간단 말이야. 선생님도 의외로 무술이 기질이 있잖아요. 네. 내가 이 남자를 선택했어. 근데 이 남자가 원하는 거다 해줘야 돼. 내가 살신성인을 해야 돼. 이게 있잖아. 맞아요. 안 돼. 근데 올해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남자 운이 좀 바닥이야. 그래서 괜히 이상한 똥파리들이 낄 수가 있어요. 네. 괜히 그런 거 끼게 되면 선생님 마음도 상해요. 마음에 상처도 입어요. 또내 몸도 상해요. 개 연병지랄이 날 수가 있어. 그러니까 올해에는 되도록이면 선생님이 남자를 만나더라도 그냥 너무 믿지 말고. 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또 선생님이 퇴직금이나 실업급여 때가 온다. 그럼 들썩들썩거리거든. 네. 어떻게 움직여야지 뭐 어떡하겠어. 편하게만 살아요. 난 그게 제일 나을 것 같아. 궁금한 거 끝, 그죠? 아니에요. 뭐 있어요? 결혼. 결혼은 선생님 아직은 안 들어와요. 아, 네. 올해 내년까지는 없어, 홍기가. 아까 네. 말했잖아, 남자 운이 바닥인데 뭐 어떡하겠어. 네. 건강은요? 어디 아파요? 안 응, 아파요. 건강도 나쁜 거 없어요. 네. 안 좋은 얘기는 왜안 해주세요? 아까 다 했잖아요, 남자 조심하라고. 아. 그리고 선생님이 도파민에 취할 수 있으니까 이상한 거에 눈 두지 마시라고.